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 호위한 마카로프함이 피격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모스크바함이 침몰함에 따라서 함대 방공이 사실상 무력화된 흑해함대에게 이런 일은 언젠간 반드시 발생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의 북쪽과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러시아군을 하르키우시 자체의 러시아군의 포격 범위를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올렉산드리브카, 페도리브카, 우크라인카, 체스타코보, 페레모아, 치르쿠니, 체르카시티시키 일부를 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포격하고 대공방어를 구축하며 하르키우 측에서 손상된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외곽의 방어 진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들을 이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성공함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역으로 보급선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지움 측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계속 격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르빈코보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막대한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공중 정찰을 우선시하고 있고 다시 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군 부대를 배치 중에 있습니다. 이지움 주변에 러시아군은 아직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요. 지원군이 더 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진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6일에 세베로도네츠크 외곽 지역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지네와 보네보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고 보로노베를 점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마을을 포위하려는 시도로 세베로도네츠크 외곽에 있는 불명의 다른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폭격도 이어나갔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6일에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구체적인 진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월 6일 새로운 인도적 통로가 열렸고 휴전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지역 휴전을 위반한 채 아조스탈에서 대피하는 민간 차량에 대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로 표지판을 러시아로 변경을 하기도 했고요. 민간인들의 사기를 낮추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부풀려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5월 9일에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열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축하 행사를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아조스탈 공장에서의 저항은 승전 기념일 행사에서 장애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은 지난 24시간 동안 어느 작전도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최전선의 방비만 강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남쪽 축선 전체를 따라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포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방공망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정찰에 집중하고 있고 추가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트랜스니스트리아에서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랜스니스트리아가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퍼뜨려 이 전쟁에 참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